한국분들의 진짜 리얼 리뷰가 많은 쇼핑몰이었으면 3, 4만 원 받을 텐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같은 경우 묻고 따지지도 마세요. 남자 다 들키지. 안녕하세요, 자매님들. 선물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면서 쇼핑을 많이 하지만 이게 계절 바뀔 때 쇼핑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가 뭐야, 거의 이제 3, 4년 넘게 제가 사용하고 있던 알리익스프레스와 이번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제품을 1,000원에서 최대 2만원대까지 알리에서 이벤트 가격으로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막 이벤트 해준다고 아무거나 고른 건 아니고요. 제가 리뷰 보면서 한국인 분들 요즘 많이 구매하셔서 그런지 한국인 분들 후기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다 꼼꼼히 체크하고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이번에 겟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선물 리뷰 시작해볼게요. 스타트. 먼저 알리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텐데요. 알리 같은 경우에 진짜 없는 거 없는 진짜 없는 거 빼고 없는 그냥 엄청 큰 어마어마한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3, 4년 전에는 솔직히 배송이 오래 걸리거나 이게 왔을 때 만족스럽지 못한 제품들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정말 배송이 빠르면 5일? 그래서 5일에 한국보다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빨라진 배송 때문에 만족도를 높게 사시는 한국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각 제품마다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드 사용법은 솔직히 너무너무 간단한데 가장 마지막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각 제품마다 30개씩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급하신 분들은 빠르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할 제품은 바로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블라우스인데요. 가을하면 블라우스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쭉 입기 좋은 스타일링인데 뭐 슬랙스, 원피스, 치마, 청바지 다 잘 어울려서 받으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블라우스예요. 위쪽이 살짝 여성스러운 페미닌한 느낌으로 잡혀 있어서 라인을 잡아주면서도 프리 사이즈여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매 부분에 포인트 되는 귀여움이 한 스푼 얹어져 있습니다. 단독으로도 입어도 예쁜데 그 위에다가 그냥 트렌치코트나 자켓 같은 거 같이 살짝 걸쳐둬도 어디든 쉽게 레이어드 할 수 있는 스타일링이어서 완전 기본템이거든요. 솔직히 우리나라 쇼핑몰이었으면 3, 4만 원 받을 텐데 알리에서는 만 원대 중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코드를 넣어서 구매하시면 무려 7,000원대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화이트 컬러를 입었는데 컬러는 카키랑 블랙까지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컬러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알리에서 오면 냄새 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류 같은 경우 냄새 전혀 없이 그냥 입은 거예요. 빨지도 않았어요. 그냥 입어도 되게 좋습니다. 짜란! 다음 제품은 제가 두 개 구매했어요. 왜 지금 반팔을 구매했냐면 저는 자켓이나 이런 안에 반팔 티를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 요즘에 베스트랑 반팔이 믹스해서 코디하는서 코디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무엇보다 이게 리뷰가 진짜 좋고 한국분들 리뷰가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사야 한다. 이거는 쟁여야 된다. 진짜 가성비 좋다. 퀄리티 좋다는 말 너무너무 많아서 저도 궁금해서 구매했는데 그 심지어 반팔티인데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몰 하나, 미디움 하나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보다 얘가 텐션감이 되게 좋고 소재가 굉장히 짱짱해가지고 미디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몸에 살짝 핏되는 제가 5호를 입는데 딱 5호분들에게 핏되는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는 스타일이고 라지 같은 경우에 살짝 좀 더 베스트랑 코디하기 좋은 그런 낙낙한 스타일. 밥 먹었을 때 부담 없는 스타일이에요. 여기 앞쪽 아래 하단을 보면 여기가 살짝 동글게 빠져서 되게 유니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밋밋하지도 않아서 활용도 높게 입을 수 있는데 이거는 원래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7,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알리 신규로 구매하신다면 1불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가장 기본 티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취하시거나 저처럼 인테리어 소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아이템인데요. 저 같은 게 이사 오기 전에 되게 우디한 앤티크한 무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사를 오면서 약간 인테리어 구조를 모두 이렇게 하얀색으로 맞췄거든요. 북유럽풍 스타일링들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네이버 스토어 찾아보니까 브랜드도 아닌데 그냥 막 3만원에서 그냥 10만원 훌쩍 넘는 제품이 많은데 근데 그 제품들이 모두 알리에 약간 있더라고요. 눈에 띄는 조명을 한번 구매해봤어요. 너무너무 이쁘지 않아요? 처음에 불안했죠, 솔직히. 너무 사진만 예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실물이 너무 견고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 버터 컬러를 구매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SB 선으로 되어 있는데 조명을 누르면 밝기 조절과 컬러가
바뀝니다. 인테리어 용으로 구매를 했는데 컬러까지 바뀌니까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근데 더 만족스러운 거는 가격대인데요. 세상에 그냥 봐도 한 5만원에서 10만원 것 같은데 이 제품은 만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집들이한테 선물로 써도 진짜 맞아. 이거 한 10만원이라도 진짜 믿어. 모두들 집에 여자친구 초대하거나 이럴 때 와인 먹을 때 틀어놓으면 진짜 이거 꿀 바뀌지 당연히. 이것도 좀 운동도 좀 하고. 진짜 여러분 이거 실물 보면 더 예쁘거든요. 그리고 되게 박스랑 이런 게 전체적으로 튼튼하게 오기 때문에 깨질 염려가 전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예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조명입니다. 제가 이사를 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 좀 많이 버린 게 있어요. 그중 하나가 스탠드 다리미를 버리고 왔거든요. 너무 짐작 같고 너무 자리 차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제 셔츠를 입을 일이 없다 보니까 진짜 필요 없겠다 해서 버려버렸는데 그 건조기를 바로 꺼내지 않으면 다 엄청 구김이 심해져요. 그래서 뭐 필요한 게 있는데 딱히 자리 차지하는 건 사고 싶지 않고 여기서 한국분들의 진짜 리얼 리뷰가 많은 짜잔! 귀엽고 예쁘고 공간 차지를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사용하기가 너무 쉽고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거는 다리미질을 못하는데 그냥 쓱쓱 피면 알아서 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편한 거지. 빨강, 노랑, 초록 3단계가 강도 조절이 가능하고 물을 넣어서 하는 스팀 다리미다 보니까 냄새가 나진 않을까? 물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전혀 물도 딱 이렇게 막 묻어남도 전혀 없고 그 스팀의 다리미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서 가성비 좋다고 많은 리뷰가 많은 이유를 알겠구나. 한국인 분들 리뷰가 너무 많으면 막 사게 되더라고요. 가장 센 빨간색 단계 쫙 해주면 진짜 주름이 쫙쫙 펴져가지고 너무 쉽게 다리미 할 수 있고요. 이거 220V거든요. 전원 필요 없고 앞으로 물 넣고 3단계 꾹꾹꾹 눌러주면 끝. 억지 이분이 그거 하지 마라. 너무 식상하시죠? 이거 만 원이면은 놓고 따지지도 마세요. 아니 사실 나는 여기서 하나 고르라면 이거. 그리고 이거는 쓰다가 고장나서 버려도 이 가격이면 진짜 이득이야. 속눈썹 치고 한번 이거. 속눈썹 안 쳐도 돼. 이거는 후기가 2000개 넘어. 입지 말고 그냥 입고 써. 저처럼 다리미 거추장 사용 필요 없거나 자취하시거나 가끔 필요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얘도 조명이랑 같은 가격대 만 원대입니다.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하나 사고선 엄마가 이거 가격 듣고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더 구매한 시계입니다. 사실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랑 이케아 갔다가 보고서 내가 정말 싸게 잘 샀구나 했던 제품인데 저희 집에 거는 검정색이거든요? 이 LED 시계 아시죠 여러분? LED 시계입니다. 진짜 이거 요즘에 우리 집에 남편이 가장 만족도 높게 쓰고 있는 아이템이어서 본인이 뜯어서 그냥 설치를 해버린 거예요. 기존 집에도 있었는데 벽에다가 아예 박아놔서 뜯는 게 더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탁성 시계를 할까 했는데 근데 소리가 너무 큰 거야. 역시 LED만 한 게 없구나. 밤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게 가격대가 미친 거죠. 쿠폰 쓰시면 1,000원대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 마시고 하나 구매해보세요.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저 이게 센서를 조작할 수 있는데 평소에 저희는 이렇게 박수 치거나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시계가 켜지고요. 보통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TV 볼 때도 약간 위에 LED가 신경 쓰이지 않고 해가지고 더 지금 만족도 높게 쓰고 있어서 남편이 새벽에 박수를 푹 쳐요. 그럼 시계가 짠! 켜져요. 너무 좋아. 야 씨, 요즘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는지 박수를 하나 쳐내가지고. 인테리어도 저는 그냥 LED가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가장 남편이 좋아하는 아이템. 그 다음 템은 제가 요즘 최애템이에요. 진짜로 와 제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게 진짜 없는데 거의 가장 돌아가고 싶은 게 있다면 근데 뭣도 모르고 교정을 한 거거든요. 딱히 교정을 할 필요는 없었었는데 남들 다 하니까 이거 하면 되게 좋구나 예뻐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선 그때는 막 무지한 거지 이 교정에 대해서. 이 잇몸이 아래로 점점 내려가고 치석은 진짜 많이 끼고 이제 미치는 거예요. 30대 되니까 치즈도 쓰는데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별 얘기 다 잇몸 사이에 이물질 잘 빠지지가 않아요. 이번에 알리에서 샤오미 치아 세정기를 구매했거든요. 와 생활의 질에도 상승시켜주는 진짜 아이템이에요. 미쳤어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휴대도 좀 할 수 있는 사이즈를 원했거든요. 처음에는 몰라서 무지의 남편이 써봤는데 정말 이상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게 맞나 했는데 이거 이빨 아 하고 쓰는 거야? 오늘의 제품 워터피. 오씨 아 사단이네 사단. 남자 사단이지. 아씨 또 맞아? 잠시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 옹졸하게 입을 쓰니까 보이지 않았던 애들이 막 빠져나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여기서 오늘 쾌감이 말로 할 수 없이 높아요. 구강청정기 이거 고를 때 세정이 쉽고 휴대하게 간편하고 물이 적당량만 들어가고 좀 압이 조금 살짝 쎄쎄고 조절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모든 게 합격이었고요. 노즐은 3개가 들어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고정을 해놨고 전원 누르기 전에 압 조절을 한 다음에 전원을 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편하게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보여주는 것 중에 가장 가격이 높을 거예요. 4만원대 제품이었는데 25,000원대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 먹으면 치아의 소중함 그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라는 쾌감이 느껴지는 세정기였어요. 진짜 만족도. 다음은 여러분 간이 테이블인데요. 최근 들어 제가 식집사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한두 달 전부터 식물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식물들을 조금 이렇게 키우게 되었는데 그 애기들이 자라고 뭔가 조그만한 게 뭔가 나오는 그 재미가 굉장히 저한테 행복을 주더라고요. 얘네도 좀 더 예쁘게 키우고 싶고 햇빛도 너무 잘 먹게 해주고 싶어서 조그만 미니 테이블을 원했는데 제가 혼자 될 수 있고 조립도 쉬운 간이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식물한테 줄까 했는데 시접은 만족도 높아서 그냥 침대 옆에 아이패드를 위에 올려놓고 요즘 이렇게 잠들곤 하는데 야 2단이어서 아이패드나 뭐 머리핀 이런 거 올려놓을 수 있는데 옆에가 그 갇혀져 있어서 얘네들 굴러 내려올 걱정도 없고요. 2단으로 할 수 있는 저는 1단만 해놓긴 했거든요. 슈퍼 옆에 두고 티를 마셔도 좋고 이렇게 사이드 운동할 때 올려놓고 보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만원 중후반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8,000원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의자입니다. 인스타 감성템 느낌을 주는 이번에 의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사를 하면서 이케아 갔을 때 테이블보다 의자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4개 의자를 구매했어요. 근데 손님들이 오시고 하니까 의자가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 개만 구매해봤거든요. 조립식인 줄 알고. 근데 웬열 다 조립돼서 오는 거예요. 두 개 구매할 거 굉장히 후회를 했는데 일단 접이식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필요 없어서 접어두기 편하고요. 컬러가 입혀져 있어서 너무너무 예뻐요. 사진 촬영에도 예쁘고 인테리어용으로도 전혀 솜새가 없는 아크릴 의자예요. 좀 저렴하니까 좀 불안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 몸무게 당연히 괜찮고 90kg 중후반 나간 저 남편이 앉았을 때도 이렇게 불안한 느낌이 전혀 없었던 의자예요. 이거 의자 만 원이면은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 만 원이면 진짜 혜자다. 이 가격 다시 없다 진짜. 쓰다 중고로 팔아도 이거 만 원 더 받아. 진짜. 화이실 쪽이긴 한데 잘 지워라. 알았어. 튼튼해 튼튼해. 튼튼한데 내가 지금 70kg잖아. 어? 하여튼 야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아. 만 원이면. 내가 저희 집이 모두 하얀색이니까 살짝 오렌지빛이 감도는 컬러를 구매했는데 저는 되게 만족도가 높고요. 근데 이 제품 원래 23,000원대인데 13,000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 리뷰가 많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약간 간단한 제품 두 가지 더 소개할 텐데 원래 제가 너무너무 많이 구매했던 이건 3년 전부터 구매했나? 속눈썹이거든요. 가닥가닥 속눈썹 원래 좀 유행하실 텐데 이거를 맨날 매번 하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한국에는 이제 뒤늦게 요즘에 좀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가격대가 좀 비싸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는 1,000원이에요. 이 미리별로 쟁여놓는 아이템 중 하나거든요. 7mm랑 9mm. 붙이기가 굉장히 쉬워요. 7mm를 앞쪽에 이렇게 꽂아주고 9mm를 중간중간 해주면 되게 깔끔하면서도 약간 눈매가 조금 유니크해 보이는 속눈썹으로 연출하기 굉장히 쉬워서 깔끔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닥가닥 속눈썹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편해요. 그리고 미니 퍼프입니다. 저는 요 알리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이게 솔직히 케이스에 올지 몰랐다. 그냥 비닐 안에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오씨 이렇게 케이스로 왔어. 왜냐면 2,000원인데 이렇게 간결하게 온다고? 아니 이걸 왜 구매했냐면 코 옆이나 이런 인중이나 이런 입가나 저는 이렇게 조그만데 할 때가 터치할 때가 많은데 항상 퍼프들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클리오에서 이렇게 미니 퍼프가 왔는데 그냥 똑같아. 클리오예요. 사이즈며 몸에 다 똑같거든요. 그냥 2,000원대여서 몇 번 쓰다가 그냥 하나하나 버리면 될 것 같아서 혹시 저처럼 필요하신 분 있으면 알리에서 다른 거 같이 구매하다 겟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 짜비님들 이렇게 알리에서 제 삶을 살짝 높여주는 아이템들부터 다양한 아이템들 한번 소개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코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키면 알리가 켜져 있거든요. 알리 앱을 들어가신 다음에요. 원하시는 제품을 켜주세요.
그리고 지금 구매하기로 넘어가면 프로모션 코드를 넣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코드를 입력해서 누른 후에 제가 지금 각 제품마다 위에다가 코드를 넣어놨을 거예요. 그 코드를 삽입하셔놓고 적용하면 할인이 됩니다. 이 이벤트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 동안만 진행되고요. 구매 방법은 한 번 더 더보기란에 정리해둘 테니까 확인해주세요. 이거 오늘 알리랑 광고이긴 하지만 제가 워낙 너무너무 만족도 높게 쓰고 있는 제품들이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 통장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비님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